미국 애리조나에서 전해드리는 기아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소식.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명가 재건에 앞장선 베테랑 선수들의 각오를 들어봅니다. 지난해 리그 최고의 FA 영입으로 투타에서 맹활약한 나성범과 양현종,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중심 타자 최영우와 주장 김선빈까지 올 시즌 우승권 도약과 신구 조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맹활약이 기대되는 베테랑들의 다짐을 김재현 기자가 전합니다. 지난 시즌을 앞두고 리그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FA는 나성범의 기아 입단이었습니다. 두말할 것 없는 리그 최고 타자의 가세로 기아는 단숨에 상위권 전력으로 분류됐고 가을 야구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. 시즌 타율 3할 2푼, 21개 홈런과 안타 180개. 적응 기간조차 필요 없었던 맹활약에 팬들은 환호를 보냈지만 나성범에겐 아직 더 큰 목표가 남아있습니다. 가을 야구만 하려고 또 저희 선수들이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지는 않거든요. 팀적으로는 항상 우승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고요. 뭐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우승이 목표이고. 미국 진출 이후 지난 시즌 친정에 복귀한 에이스 양현종도 더 높은 곳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. 오는 14일부터는 나성범, 이의리와 함께 WBC 국가대표팀 훈련에 합류해야 하지만 시즌 준비에 차질은 없습니다. 시범경기 기간에 이제 WBC 대회가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뭐 컨디션이나 이런 거 올리는 거는 크게는 문제 없고.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주장에 선임된 김선빈에게는 새 얼굴들의 팀 적응과 신구 조화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도 맡겨졌습니다. 분위기를 항상 밝게 가려고 하는 그런 걸 좀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. 그리고 어린 선수들과 또 고참 선수들 또 서로 눈치 안 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요. 훈련장 안팎에서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해가며 더 큰 도전을 노리는 기아의 베테랑들. 어느 때보다 신구 조화와 세대 교체에 기대가 큰 이곳 스프링 캠프에서 베테랑 선수들의 솔선수범은 올 시즌 도약의 기운을 이끌고 있습니다.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KBC 김재현입니다.